어묵 크로켓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밀가루 대신 쫀득한 어묵 반죽에 빵가루를 듬뿍 입혀 바삭하게 튀긴 별미 간식. 소리만 들어도 군침 나오죠. 크로켓과 수제 어묵의 매력만을 합친 일명 어묵 크로켓인데요. 겉으로만 봤을 땐 노릇노릇하게 잘 튀겨진 크로켓 같지만 그 진짜 진가는 속을 갈라봐야 드러난답니다. 빵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저 쫀득한 어묵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? 수제 어묵의 쫀득함과 크로켓의 바삭함을 모두 살린 수제 어묵 크로켓! 대표 메뉴는 고소한 모짜렐라 치즈를 아낌없이 넣은 치즈 어묵 크로켓인데요. 치즈가 줄줄 흘러요. 나랑 못 먹어. 이거 슬기예요? 너무 맛있다고 허겁지겁 먹으면 안 돼요. 천천히 천천히. 진짜 맛있다는 거죠. 치즈가 좀 늘어났는데 제가 치즈 위에서 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. 표현 좋아요. 어묵도 되어 있어가지고 겉에는 바삭한데 어묵은 좀 쫄깃하다. 되게 촉촉해요. 왜 그 어묵으로 좀 이렇게 쌓여있어서 그런지 엄청 촉촉하고 맛있는 거. 오.